우리는 뭐 촬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고 돈 없으면 좋겠고 폰으로 찍든 아니면 뭐 진짜 개인 카메라 찍든 그런 걸 좀 최대한 모아서 우리가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쉬는 모습들 좀 다양하게 담아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뭔가 교차되게 하고 싶거든요. 얘기할 때 약간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거는 지금은 관객이 없잖아요. 계속 카메라로 영상 프로모로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찍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관객이 없는 데서 무대를 하는 모습들을 그러니까 내비된다는 상황에 있어? 그쵸. 그러니까 저희 스케줄 중에 온라인 컨텐츠도 있고 사실상 이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찍어야 되죠. 우리가 있죠. 온라인 콘서트 있고 또 각종 프로모션들이 좀 더 많아요. 그것들이 찍고 난 후에 우리가 어차피 관객이 없는 콘서트가 약간 얼마나 약간 대비가 많이 됐는지 관객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시기가 아무래도 그 좀 집에만 있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각자 집에서 지금 하는 것과 그리고 옛날에 BTS 인더스 때 찍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놀면서 찍었던 것 같잖아요. 그거랑 좀 상반되는 상반되게 이렇게 담아내는 것도 좀 그림을 담고 싶다라는 얘기를 까지 했었어요. 그 세 가지.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관객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집에서의 그냥 일상생활들 지금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뭐하고 있는지 일상생활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과거 회상이죠. 그냥 추억들? 그냥 우리가 지금 이러고 놀아야 되는 애를 보여주는 거죠. 바깥에서 뛰어놀고 그냥 다 같이 여행을 고개도 꺼놓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세계. 바깥에 고개 꺼놓고 이런 거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스를 치면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놀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 생각은 제주도로 가면 제주도 10일 10박 10일을 해서 그러면 1일밖에 안 나왔지 않나? 우리 3일 됐어. 촬영 2일이라고 그냥 촬영 시간 외 이외에도 그냥 시간 모으면 뭐가 스케줄을 아 저는 수영이 스케줄을 담당해요. 저는 아니, 내가 스케줄 따라가야 돼. 갑자기 내가 스케줄 단단한 거냐? 형 맞잖아, 스케줄 다 잡았잖아.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해본 거지. 잘하더만 해. 해줘? 해줘? 그래서 카메라 좀 들고 다니려고 했었어. 근데 만약에 얘가 찍을 수도 없는 게 온라인 콘서트로 와야 된다면 얘도 콘서트를 하는 입장으로서 누군가가 찍어야 되니까 그런 건데 뭐 노는 거는 얘가 찍어주고 얘 장면은 우리가 찍어주고 했어. 그래서 그냥 좀 화장이 되게 끊어졌어요. 자기 끊어지는 게 질감이 영상 질감이 다양해서 시선들이 어쨌든 막 뭔가 다양했어요. 너 같은 거? 네. 너가 좀 그 저 유포리아 잠깐 짧은 영상 나왔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그런 거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정말 마지막 거기서 한 거 아니면 뭐 첫 장면에 앞 장면에 이제 내가 온라인 콘서트를 하러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관객이 없어서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주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서 풍세 정리하고 마스크를 불러 걸리고 근데 이게
촬영 날짜가 의미가 딱히 없긴 하네요. 있으니 만약에 이런 것을 찍고 있는 그러니까 촬영 날은 뭐 배만 찍을 수 있는 너 그렇게 가는 거면 그냥 촬영 하루 정도만 그 무대 장면 네 그런 장면들만 그냥 안전빵으로 립싱크 같은 거 좀 이쁘게 딸 거? 우리 담고 있는 영상 중에 조금 되게 뭐 예를 들면 투어 나가서 뭐 진짜 사사하고 올라갔구나 그런 소스들이 몇 개라도 있어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투어 때 그런 거 만든 거 아니야? 우리 회사에 출퇴근한 팀 맥힐라이 때도 그런 것도 몇 개 소스를 집어넣어서도 회전시키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를 유기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진짜 내추럴하게 그렇게 갈 거냐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국이나 뭐 니네 이름으로 나갈 거면 좀 내추럴하게 하는데 수월을 뭔가 그쵸 수월하게 하는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따져야 되니까 큰 줄기는 어쨌든 일상에서 스케줄을 하러 모였다. 네, 모였다. 근데 관객이 없다. 몰랐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무대 컷 끝 하면은 우리가 지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옛날에는 콘서트 때 이러지 않았는데 뭐 회사 콘서트 그림 보여주고 그리고 뭐 집에 돌아와서 뭐 집에서 계속 그냥 자 누구는 작업하고 있고 누구는 사거리나 하고 누구는 밥 만들어 먹고. 집에서 에 하면서 그냥 먹고 있는데 이러진 않았는데 하면서 회상